지금 현재 이랜드가 공격 쪽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보니까 게다가 뭐 공격 쪽에서 또 어렵고. 자, 뒷발로 내줬습니다. 두아르 대학교 정면에서 한번 잡고 밀면서 가겠죠? 왼발 슛! 들어갑니다! 두아르 대동점골! 스코일 대동점! 네. 전반전 24분에 이랜드가 경기의 균형을 맞춰놓습니다. 네. 안산의 수비가 이건 실패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진짜 지난번 수원FC와의 경기에서도 사실 치솜 선수의 개인 능력으로 득점을 두 골이나 만들어 냈잖아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두아르테 선수의 개인 능력이 만들어낸 골입니다. 자, 굉장히 꽉 잠궜었던 안산이었는데 이건 수비가 실패했다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두아르테 선수 움직이는 거 다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것도 사실 슛 각도가 다 막혔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진짜 공이 딱 갈 수 있는 골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서 왼발이 두아르테 선수의 왼발이 진짜 아주 정확하게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스 안쪽에 5명의 안산의 선수들이 네. 위치해 있었는데 그거를 혼자서 이겨냈었던 두아르테 선수의 동점골이었습니다. 네. 저게 두아르테 선수가 뭐 측면 쪽에 이제 한 명의 선수가 이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예. 아마도 이제 김경준 선수로 보이는데 그쪽으로 뭐 공이 흘러가지고 거기서 들어갔으면 그거는 한쪽으로 수비가 몰렸으니까 안산의 수비 실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안산 선수를 알고 있었어요. 두아르테 선수 저거 분명히 본인이 드리블해서 슛까지 막내할 거다. 그래서 그걸 최대한 다 막아놨는데 그걸 뚫어낸 두아르테 선수가 대단합니다. 예. 혼자서 만든 골이에요. 네. 두아르테.